야, 갈까? 저, 잠깐 자리 좀 바꾸는 거 할까요? 제가 너무. 아니, 아니. 마음에 물려, 이거. 내가 먼저 할게. 나부터 할게요. 예. 네. 방 좀 얘기 안 해도. 어, 태원이 형 준비됐어. 써세요. 윤규 형은, 난 지구상에서 저렇게 완벽한 인간을 본 적이 없어. 오. 아름다움의 극이야. 끝. 반쪽으로. 어, 끝. 반쪽 없어. 없어. 천재야, 천재야. 정말 천재야. 진짜 나쁘구나. 없어. 나쁜 천재. 반점이 없다고. 야. 야. 다른데 왜? 나 하루 분량 생각하고 왔는데. 하루 분량하면 하루 분량이야. 야. 네. 야. 자, 끝. 자, 현무야, 너만 믿는다. 형님은 그 저희 뭐 형빈이나 저나 예능 초보 아닙니까? 하다 보면은 이상한 얘기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사실은 형으로서 이제 보듬어 주고 해야 되는데. 정말 방송이 되는 건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. 이러면 우리가 위축이 돼요. 아, 사람 살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? 한 주는 아, 내가 정말 듀라인이구나라고 확신했다가 그 다음 주는 완전 아웃이고 그 다음엔 정말 저한테 따뜻한 얘기를 해줘요. 그럼 아주 듀라인이구나. 떠들고 다닙니다, 주변에. 그 다음 주 가면 날 너무 싫어해.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! 나는 왜 진정성이 없냐고. 아, 좋은 얘기 하라고 해서 좋은 얘기 했어. 아, 준혁이 형 춤 진짜 잘 춘다. 나는 진정성이 없다고. 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. 걱정한 얘기야. 부정적인 얘기는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. 좋은 얘기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.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. 내가 정신분열이 일어나. 아, 있다. 어? 아, 인증합니다. 어? 인증합니다. 아, 이거 어느 장단에. 아니, 그 내 스스로도 그걸 잘 모르겠어. 형아, 그때나 녹화하러 나오면 현무가 너무 기울 때가 있어. 말만 해도 기울 거예요. 서있기만 해도 기울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점심 먹고 나면 꼴떡 기울 꼴떡 기울 나 어떻게 되는 거지? 야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나는 내가 어떻게 돼?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. 아, 본인도 힘드세요? 본인이 힘들어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먹어야 되겠네. 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. 솔직히 그러니까 아, 금연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게 좀 있어요. 아, 금연 이후에 좀 더 심해졌어요. 예.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폭을 탑니다. 어. 그래서 그때 얻어 걸리지 마세요. 멘트하면서도 형 막 표정을 살리는 거야. 형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형이 이렇게 다운될 때 우리는 딱 떨어져 있는 거에 딱 보는데 너희 둘이 꼭 지나가 안 돼. 어, 나 이거 보러 와요. 볼 줄 알아야 돼. 나도 보이던데. 눈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느 라인을 타야 될지 모르는 거야. 법칙이 없어, 이 형은. 그냥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. 네. 어, 저는 뭐 함부로 남에게 상처를 지금까지 딱 그래놓고 딱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만신창이에요, 저희. 너무 핥혔어. 지금 마음 이만하라고 하시는 거. 형님, PD가 치게 산 겁니다.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? 아셔놓고 지금. 정말 우리가 이 바이크 타고 오늘 하나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오늘 하나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이런 큰 마무리가 어딨어? 마무리 준현이 형이. 야, 우리 형제야. 우리 형제야. 큰 마무리야? 야, 자. 자, 흘러지면 들은 중요해.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하나, 남자의 자격 영원하나, 그거 하면 되는 거야. 야, 101번까지 지금 태산하는 거야. 그래. 처음에는 자. 다 됐다, 이제. 그래. 남자의 자격이요, 영원하나!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, 진짜 우리한테 유익한. 그렇죠. 네, 네. 얼마나 유쾌한지 알겠어요? 필요한 시간이었어요. 국진이 형이 아직도 안 갔어. 저게 어슬렁거리고 있어.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가 아니죠? 진짜 보통 같으면 막 뛰어내려가거든. 어, 형님 계셨어요? 이번에 가면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두 모습을 다 보고 그렇게 하려고. 야, 내 얘기하는 거야? 야, 내 얘기하는 거야? 아니요, 아니요. 혼란해하지 마요, 형님. 왜 혼란 얘기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냥 늦게 가라고 얘기하고. 아직 가려고 하다가 간질간질하죠. 뭐가 모여있더라고, 저쪽에. 갔다 오게, 태훈이는. 태훈이 형. 가셨어? 가자, 그럼. 네, 가시죠. 우리가 가야 형님이 가셔. 내가 오늘 맨 뒤에 가야 돼. 아, 이런 뿌듯함이 있네. 이제 나도 갑니다. 자, 수고하셨어요. 하지. 연습한 대로 진짜